칼을 내는 추위를 뚫고 김을 채취하는 치열한 현장. 땀과 노력이 키워낸 귀한 결실이 풍성하게 쏟아진다. 하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장애물들이 이들을 위협하는데 사람이 흘려 들어가보라. 그렇게 주의를 해야지, 남자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바다 위. 이곳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노동의 순간들. 농사인데 이곳이 바다 농사. 폭한의 추위와 거친 파도를 넘어서 양질의 김을 수확하는 김양식장의 사람들을 만나본다. 이른 새벽 어둠이 짙게 깔린 한겨울의 부둣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차비를 하고 있다. 모든 인원이 올라타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나간다. 30년간 바다 일을 해온 선장 고동옥 씨가 이들을 이끈다. 오늘 김 채취하러 갑니다. 채취하는 줄수를 여러 줄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20분을 달려 김양식장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김발을 설치하는 부유식 방법으로 김을 키우고 있다. 풍랑주의보로 발이 묶여 있다가 며칠 만에 나온 바다.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이날도 바람이 매섭게 불어온다. 김발 끝에 줄을 잡아 배 위로 끌어당기면 길게 늘어선 김발이 줄줄이 딸려온다. 이 김발이 채축기 위를 통과하면서 붙어있는 김들이 배 위로 떨어지게 된다. 짙은 바다 향을 머금은 김이 풍성하게 쌓여간다. 바쁘게 움직인 사이 총 80여 미터의 김발 하나를 털어냈다. 작은 한 조각도 남김없이 싹싹 쓸어 담는다. 3개월가량을 기다린 끝에 얻은 귀한 김들이다. 전부 김밥용 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80일에서 90일, 거의 90일을 많이 선호해요, 본인들이. 그 정도에서 이제 첫 채취가 들어가는 거야. 김 채취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진다. 이때가 되면 국내 주요 김 생산지인 전남 지역의 어민들은 쉴 틈 없이 바빠진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에서 2월 사이가 이들에게는 넘어야 할 고비다. 차가운 바닷물을 머금어 묵직해진 김발을 손으로 힘껏 당겨가면서 작업에 가속도를 붙인다. 한철에 채취선이 훑어낸 김발은 앙상한 줄만 남긴 채 바다로 다시 입수한다. 오늘 몇 줄 하신 거예요? 하루에 60줄을 모두 처리하려면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채취기가 멈춰선다. 뒤에 걸렸다. 김발이 엉켜서 걸려버린 것인데. 내려. 조심스럽게 김발을 풀고 다시 작업을 재개한다. 수십 가닥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김발은 항상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채취기가 돌아가는 동안 한쪽에서는 김발을 살피면서 막대기로 힘껏 내리친다. 수십 줄의 김발을 처리하는 동안 배 위는 바닷물과 김으로 범벅이 된다. 물질이 어떡하냐고. 함께 딸려온 이 물질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당연히 받았는데 국가가 다 정부만을 돌릴 수가 없지. 남해와 서해의 중간에 위치한 진도는 바닷물이 맑고 적적 현상이 없어서 김 양식장으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끄러운 김이 붙은 김발을 끌어올리는 일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김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모두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작업에 집중한다. 특히 줄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사람이 말로가 발이 올라오다가 넘어갈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옆에 딱 서가 있다니까 발이 밀려가 자빠질 수가 있다고 그런 것만 중요하면 이제 이들의 가쁜 호흡 속에 김이 배 한가득 차오른다. 정신없이 달리는 동안 시커먼 훈장이 작업복 가득 붙어있다. 90여일간 애지중지 키워낸 결실을 싣고 육지로 향한다. 정오 무렵이 되면 항구에 채취선들이 하나 둘 도착한다. 빈틈없이 들어선 배 위에서는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오전 내 채취한 싱싱한 생김을 자루 가득 채워 넣는다. 김 작업은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몇 자루 나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40자루. 40자루 나요? 담는 것도 정말 일이시겠어요. 그러게. 이것이 일이지. 여름에 다 죽지 아주. 배에 바닥 가득 깔려 있는 김을 모두 퍼서 일일이 자루에 담아야 한다.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김은 올덩이나 다름없다. 그만해. 영하의 차가운 날씨가 무색하게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땀이 엄청나세요. 아버님한테 김 굉장히 소중하시겠어요? 그러지. 농사인데 이것이 바다 농사. 이것이를 보내는데 주업인데. 김은 싣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매에 들어간다. 배 한 척당 금액이 매겨지는 것. 그날 채취해온 김의 질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모두들 꼼꼼하게 김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김 양식 어민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9만 6천 원. 55만 얼마에 팔릴까요? 4만 2천 원인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힘이 안 좋아서 같은 거의 양을 가지고 봐도 저희 거는 이게 짧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김이 더 넓고 굵고 풍성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길이가 길고 풍성할수록 좋은 값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김은 해외에서도 알아주는데 일본, 중국에서 특히 인기고 미국, 유럽 등 65개국에서 우리의 김을 맛보고 있다. 거기에 한몫하는 고동옥 선장. 이날도 뿌듯한 결실의 기쁨을 맛본다. 계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은 사랑합니다. 만 3천 나왔네요. 만 3천. 많이 나온 편인가요? 거의 그 정도 예상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이렇게 다? 뭐 어차피 저 돈이 생겼는데 뿌듯하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만족해야죠, 뭐. 그날 오후, 트럭 한 대가 항구로 들어온다. 다음 날 바다에 설치할 김발을 싣고 온 것. 우유식 김양식에서 가장 주가 되는 장비를 배로 옮겨 싣는. 김 생산하기 위해서 제일 그 기본적인 그 설치 장비죠. 이거 없으면 김 생산이 안 되니까. 김을 키우는 어민들은
장비 제작부터 김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담당한다. 부표가 달린 긴 대의 양 옆에 김이 붙을 수 있는 그물을 단단히 묶어서 고정시킨다. 총 몇 개 정도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한 줄에 26개. 매일 작업하는 거는 한 40줄 정도. 40줄이요? 네. 그물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배 한가득 차곡차곡 쌓아둔다. 다음날 새벽 김양식장으로 향하는 길. 김빨 설치를 위해서 평상시보다 일찍 바다로 향한다. 전날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일터로 나가는 몸은 천근만근이다. 먼 바다로 나갈수록 수온이 차기 때문에 더 오래 김을 수확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지체 없이 김빨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배 위에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김빨을 내리는 작업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한참을 풀어낸 끝에 85m 되는 김빨 한 줄을 내렸다. 이곳에 김이 붙어 자라게 된다. 그래, 물살 약한 데는 포자를 붙이고 실을 붙이고 네. 여기는 이제 실을 안 붙이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자연포자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죠. 이 발 사이에 전부 다 붙는 거죠. 이런 데서 붙어 커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겨울바다에서 30개가 넘는 김빨을 모두 내리려면 파도가 잠잠한 이때에 서둘러서 해야 한다.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안전이다. 아야, 저쪽에서 걸린다 봐라! 어디 다냐? 그 걸린 발 다 찢었잖아! 김빨이 뒤엉켜버렸다. 선장님의 호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휘어진 것을 빼내고 새 것으로 신속하게 교체한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처리해야 한다. 뭐 이게 이제 발에 웅크러지니까 걸리니까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장도 예, 그 안전 사고 때문에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수십 년 된 경력자라도 이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을 해야 한다. 동팀으로 해서 온 21살 된 청년도 부지런히 따라하며 이일선을 돕는다. 이제는 제법 선발이 척척 맞는다.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김빨이 모두 바다 위에 펼쳐졌다. 이곳에 새로운 씨앗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뭐 서로 김 잘 돼가지고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용하는 많이 먹는 걸 보면 좋죠. 너무 다르죠. 같은 시각 수확을 눈앞에 둔 또 다른 김양식장. 작은 배 한 척이 김빨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다. 원하는 위치에 다다르자 작업에 돌입하는데 김빨의 끝에 고리를 걸고 배의 힘을 이용해서 김빨을 뒤집는다. 고리로 낚아채서 힘껏 당기면 줄줄이 엮여있는 8개의 김빨이 차례로 뒤집어진다. 수백 개의 김빨을 가로질러가면서 모두 일일이 뒤집는 작업을 한다. 몇 줄이나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 지금 한 200줄 정도 아까 처음부터 초보잖아. 이런 사람들 이제 안 해본 사람들 힘들죠. 놓치기도 하고 손깎고 막 거리 아프고 막. 배와 한 몸이 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
배 끝에 달린 작은 고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일 중에 하나다. 배가 뒤집고 지나가면 부표의 높이만큼 긴발이 물 위에 살짝 뜨게 된다. 이렇게 뒤집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없애주기 위함이다. 이게 껍이 꼭 힘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예. 껍인데 이걸 말려줘야 한다고 이걸요. 발 사이사이에 회방꾼이 붙어있는 것. 이 껍을 말려서 죽여줘야 김이 밀고 나오는 거라고. 그냥 뭐 김빨 그 시선을 저렇게 나눈다고 해서 김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반복적으로 김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는 해줘야 김이 자라는 것이지. 부준 날씨 탓에 3일 만에 나온 양식장.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김빨 가득 붙어있다. 짧은 겨울 햇볕에 600여 줄의 김빨을 모두 뒤집어주기 위해서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햇볕을 2시간가량 쬐어준 후 또다시 뒤집어서 처음과 같이 바닷물 속에 잠기도록 한다. 몇 시간 동안 엎드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기진맥진해질 정도로 힘이 붙인다. 엎치면 가슴이 아프죠, 여기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잡으려고 날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자주 못 나가가지고 이러면 한목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힘들죠. 바다 위로 드러난 김빨에는 가지각색의 쓰레기가 걸려있다. 밧줄부터 비닐까지 어민들의 속을 태우는데 이렇게 걸려있는 쓰레기는 손으로 일일이 제거를 해줘야 한다. 보세요, 저기죠. 저 쓰레기죠. 맞아요. 제 김빨 쓰레기, 김빨. 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 다른 지역에서 버린 거예요, 저게. 대형 쓰레기가 걸렸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물이 뒤엉켜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 김빨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삐었나 봐요. 예. 아. 수십 분을 고전한 끝에 겨우 배 위로 끌어올린다. 이럴 때마다 진이 쏙 빠진다. 이런 거 처리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좀 힘들고 쓰레기 좀 덜 걸리고 사고 안 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바라고 또 나오죠. 나올 때 그렇게 하루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난 뒤 선장님의 집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한다. 상의 가운데 자리에 김이 올라간다. 갓 채취한 생김으로는 따끈한 김국을 끓였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맛이 좋아서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는 김과 함께 속을 든든하게 채워본다. 김국 맛이 어떠세요? 시원하고 편안 좋아요. 아, 속이 확 풀리세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 예. 이거는 이런 거 먹으려면 거의 다 이쪽 그쪽 지역 가고 네. 먹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 이거 갖고 올라가 봐야 뭐 다 상하고 어지는 거. 산지에서 먹는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보약이 또 있을까? 밤이 깊어가는 시간. 야, 너 아픈 데 없나? 파스 안 붙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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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김 채취 기간 동안 몇몇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 서로 파스를 붙여주며 동료의 아픈 곳을 보듬어준다. 이게 됐어. 손길도 한 개 붙여. 손실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어디? 이제 이 힘쓰는 일하고 그러면 이제 허리 같은 거. 허리가 이제 약간 잠수나 삐끗하고 그럼 이제 팔 같은 데도 이래 하다가 부딪히니까 이 팔 붙이 같은 데 이제 좀 만져보면 손바닥 자체가 딱딱하게 다 굳은 살이 여기 손이 손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박이는 동안 다들
먹거리하는 고된 생활에도 익숙해져 버렸다. 마음 먹고 이제 육개 생활을 해야지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제 몸이 백이 노니까 이제. 함께 이기에 힘든 바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전남 장흥의 바닷가 마을. 이곳 앞바다에는 지주식 김 양식장이 펼쳐져 있다. 김발을 물에 띄우는 부유식과 달리 지주식은 말뚝을 박아 김발을 묶어놓고 김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른 새벽부터 작업선이 김 양식장으로 향한다. 수확을 하는 날이면 이웃끼리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일손을 돕고 있다. 여러분 새벽에 가야 일이 빨리 끝나지. 아 그래요? 김치 얼른 쳐갖고 들어올라면 바람 불고. 10여 분을 달리면 김 양식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날은 김발이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다. 바닷물도 얼음장처럼 차다. 작은 배가 일렁이는 파도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김발을 거둬들인다. 비교적 가까운 바다지만 살을 내는 추위를 견디며 김을 채취하는 작업은 보통 인내력이 아니면 견뎌내기 힘들다. 김발이 제대로 올라오도록 계속해서 손으로 끌어줘야 하는데 장갑을 몇 겹씩 껴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손이 시려. 속에다 또 찍어, 또 여기 찍어, 여기 찍어. 아, 안에 공장을 찍었어요? 네. 공장 안 찍으면 손실은 뭐지?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온다. 파도도 점점 거세지는데 이럴 때는 촘촘히 박힌 대나무 말뚝을 조심해야 한다. 와, 누가 이거.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밀리자 김발이 배 끝에 걸리고 만다. 기다란 말뚝이 배의 앞길을 막아선다. 끝도 없이 늘어선 말뚝이 장애물로 변하는 순간 중심을 못 잡고 밀리는 통에 김 채취는커녕 배를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들은 김 채취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까? 한번 배 밀어줘. 순식간에 몰아친 강풍에 발이 묶여버린 김 채취 작업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 위 사투가 벌어진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한창 철을 맞아 김 가공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쉼없이 돌아간다. 6시간 약간은 힘들어. 매서운 추위, 거친 강풍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김을 채취하는 치열한 노동의 현장. 범인들의 땀방울 속에 배 안 가득 김이 차오르고 거세지는 물살에도 멈추지 않고 맨몸으로 부딪히는 이들. 아야, 저쪽에서 걸린가 봐라! 그 어떤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말뚝이 배를 가로막는 위기의 순간과 마주서 김양식장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 바람이 점차 거세게 불어오는데 바다의 파도도 심상치 않게 일렁인다. 이 가운데서 김을 채취하던 배 한 척. 배 밀어줘. 파도에 밀려서 채취의 어려움을 겪던 작업선에 지나가던 배가 다가온다. 밧줄로 두 배를 연결하고 작업선의 뒷부분을 밀어줘서 앞부분이 대나무 말뚝 쪽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돕는다. 이제 채취선이 균형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없다면 이날 허탕을 칠 뻔했다. 채취하는 사람들이 배가 밀려버리면 시설물들이 어디가 사고 나버리니까 이런 바람 분단은 서로가 다 힘들잖아요. 이 작은 어촌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겨우내 김양식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채취 작업도 이웃간 품앗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내 양식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애정으로 김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도 풍작이다. 이 지역은 김에 산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은 약을 안 하니까 이렇게 김이요. 파래김이 있는 거야. 이걸 산처리하면 파래가 없어. 이거 자연산. 이곳은 지주식으로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 대나무 말뚝을 박고 사이에 줄을 건 다음 김발을 썰물과 밀물 때 수심의 중간쯤 높이에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면 썰물 때는 김이 드러나 햇빛과 해풍을 받고 밀물 때는 다시 물에 잠기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파래나 이끼는 죽고 강한 김은 살아남게 된다. 90여일간 키운 김은 채취선이 김발을 걷어들여 훑으면서 수확을 한다. 이때 80m의 김발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채취기 옆을 지켜야 하는데 김발에서 김을 잘라내는 채취기는 안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커다란 채취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좁은 배 위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일이 고되고 버겁다. 다행히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다. 궂은 날씨 때문에 밀린 작업을 하려면 더 서둘러야 한다. 어민들의 마음이 급하다. 이 양이 얼마 되는 거예요? 요거? 네. 1200석 할 거야. 1200석. 아, 오늘 몇 줄이나 작업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하려면? 26줄. 와. 80m 길이의 줄을 26개, 총 2km가 넘는 길이의 김발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만다. 김발을 잇는 줄이 풀어져버린 것.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줄을 다시 묶어 단단히 고정시킨다.
다 풀려지긴 해요? 그래야지. 기계가 걸려면 돼. 기계가 걸려면 풀어져. 긴 줄로 엮여있는 김발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특히 김발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팽팽하게 당기는 힘이 여성들에게는 특히 버겁다. 줄에 걸려보면 넘어져 버려. 배가 아니라 사람이 끌려 들어가 버려. 그렇게 주의를 해야지 각자가. 살을 내는 듯한 영하의 날씨 속에 줄과 씨름을 하다 보면 금세 기진맥진해진다. 그 사이 배는 김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김 씨를 공간이 없어서 수송선을 불러온다. 항구로 돌아갔다 오기에는 빠듯한 시간. 이럴 때는 일부를 먼저 보낸다. 옮기는 도구는 삽과 작은 통뿐. 숨차다. 다리. 김이 양이 많으니까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걸고 가려고. 온몸을 이용해서 김을 옮겨보는데 바닷물 머금어 묵직해진 김은 쉽게 말을 듣지 않는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알아, 김. 한 대를 실어보내고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김 채취기를 돌린다. 사방으로 튀는 김을 맞으며 한 줄이라도 더 처리를 하기 위해 배 안 곳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요 김발은 다 힘들어요. 모든 면이 김발 준비한 과정부터 다 힘들어요. 채취할 때는 날 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런 사람 먹을 때는 더 힘들어요. 한 차례 작업을 마치고 이제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조촐한 상을 차린다. 배 위에서는 라면만한 별미가 없다. 이형 저 속에 있어. 아예 가기 사진 찍어야 돼. 원장 해볼게. 이리 오셔. 서로 둘러앉아 새참을 먹는 시간. 바다 위에서는 꽁꽁 언 손으로 상을 차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해결을 하고 난다. 따뜻한 국물이 언 속을 달래준다. 맞네, 지금 바다에서 일하다가. 일이 힘드니까 힘든 만큼 맛있대요. 아, 그러세요? 이들이 잠시 쉬는 동안 한쪽에서는 아직도 작업에 여념이 없다. 지주식 양식은 특히 김을 만드는 데는 손이 많이 간다. 한 남성이 배에 엎드린 채로 김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배에 걸쳐 있는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이제 말목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이놈을 그 빼내는 작업이에요. 평상시에는 김발을 대나무 말뚝에 묶어둔다. 이를 배로 채취하기 위해서는 줄을 풀어서 김발을 빼내야 하는 것이다. 수백 개에 이르는 김발을 일일이 손으로 풀고 묶어줘야 하는 것인데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는 것은 기본이고 옆 말뚝으로 이동을 할 때는 김발을 잡고 움직이는데 여간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날마다 이렇게 헬스하면서 근력운동이 돼. 그나마 날씨가 도와주면 양호한 편. 파도라도 치는 날에는 수십 년 경력자도 당해내기 힘든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김발을 모두 풀어서 한쪽으로 빼내고 나면 이제야 채취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해야 하는 작업. 그때마다 고되고 외로운 것도 변함이 없다. 참고 버텨온 세월만큼 그의 손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아니 지금 물에 젖으셔갖고 그래 다 지금 하얗게 버티셨어요. 열 손가락이 다 마디마다 간절이에요. 일을 이렇게 한 물에 다 함께. 김 양식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40년 됐죠. 40년 하셨어요? 네. 와. 그래 남는 게 뭐 있다가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일 또다시 바다로 나설 것이다. 바다에서의 삶은 육지에서보다 험하지만 점점 차올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김처럼 이들의 삶을 단단히 잡아두고 있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김을 보면서 또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어느새 온몸이 김으로 범벅이 되고 쌓인 피로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온다. 육지를 향하는 잠깐 사이 쪽잠을 청하는 사람도 보인다. 드디어 김을 가득 실은 배가 항구로 들어선다. 채취해온 김은 싱싱한 상태 그대로 인근 김공장으로 하루 보내진다.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줄을 건다. 올리세요. 크레인을 이용해 대기 중인 차로 옮겨 싣는데 묵직한 김 덩어리가 한자리를 차지한다. 90여일 땀 흘려 키운 김들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옆을 지킨다. 큰 덩어리들이 옮겨지고 바닥에 붙은 김들도 일일이 손으로 긁어모으는 사람들. 온 정성을 다해 김을 키워본 사람만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이다 눈. 아니까. 조금 남은 것도 이렇게 막. 아까운 게는 다시 써야지. 지금 현재 우리들 살고 있는 지역에는 주종이 김양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생계 수단이 어장도 하긴 하지만은 김이 주종이요 주종. 옛날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한 데가 여기요. 여기 김이. 한차 가득 싣고 김 공장으로 향한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인근의 김 공장. 장흥에는 서른 곳이 넘는 김 가공 공장이 있다. 어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김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겨준다. 공장에서 그날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마을 양식장에서 채취해서 보내준다. 김이 들어오면 먼저 깨끗하게 씻어준다. 김 이제 안상하게 바닷물로 김 들어가기 전까지 세척도 할 겸 안상하게 김을 안상하게. 김의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들어온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하기까지 10여 가지 공정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물질 선별기를 두 번 거친 뒤에는 잘게 절단을 해주고 한 시간 이상 숙성을 시킨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 고소한 맛과 특유의 향이 더욱 진해진다. 이후 건조 과정을 거쳐 마른 김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김은 고유의 고소한 맛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검은색에 약간의 청태가 섞여 맛과 향이 일품이다.
한창철을 맞아서 김 묶는 손이 분주하다. 백장 속 이렇게 하고 묶으면 한 통. 이렇게요? 네. 어민들이 들여오는 김을 처리하려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을 해야 한다. 12시간씩 두 조가 2교대로 돌아가면서 김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정을 넘어서자 피곤함이 몰려온다.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아니 집에서 쉬셔도 되시잖아요. 쉬면 휴가해주고 애기들한테 성가시지 인형이 버려서 새끼들도 한때도 주고 이런거 주고 그래야지. 애기들한테 의지하면 안 되지. 지금 다 깎아가지. 한창 바쁜 이때에 갑자기 불량 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차곡차곡 나와야 할 김이 모두 구겨져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장님이 나서보니 김들이 모두 갈 곳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진다. 건조기가 문제야.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김이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이게 더 과로를 했던 것일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건조기의 온도를 다시 맞춰준다. 이제야 정상적인 건조김이 찍혀나온다. 가끔 기계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진땀을 뺀다. 아, 이제 한 시름 넣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방 없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껏 김을 포장한다. 파도가 잔잔하던 날, 한 어민이 이른 아침부터 바다 일을 나간다. 아이고, 보드 작업하러 가요. 수천 개의 대나무 말뚝이 김 양식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일이 돌아보며 점검을 해줘야 한다. 파도에 밀려 올라간 김발이 눈에 띈다. 조금이라도 올라온 것이 있으면 줄을 내려서 높이를 맞춰줘야 한다. 어머, 이게 햇빛을 많이 봐버리면 김이 탈색된다고 해야 될까? 날아가 버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일조량을 보게끔. 거센 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이면 여기저기 파도에 밀려 올라온 김발을 손보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이제야 모두 제자리를 잡았다. 수백 줄의 김발을 돌아버리면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이번에는 기울어진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 말뚝이 물 안쪽에서 부러진 모양이다. 이럴 때는 말뚝 옆에 새로운 말뚝을 세워 함께 묶어준다. 이게만이 오히려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거친 물살에도 끄떡없다. 큰 거 보면 항상 우리가 이런 맛에 우리가 바다에 힘들어도 이런 맛이 항상 관리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정성을 들이잖아요. 애정을 쏟고 정성을 들인 만큼 자연은 또 좋은 김으로 보답을 해줄 것이다. 유난히 공기가 차가운 이른 새벽 어민의 집에 불이 밝혀졌다. 매일 아침이면 날씨부터 챙긴다. 일주일씩 봐요. 오늘 날씨 좋나? 오늘 날씨 좋잖아. 매일 확인해야지. 바다에 못 가도 확인해. 이거는. 왜냐면 혹시라도 날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 바다로 나가는 날이면 모두 집에 모여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
따뜻한 밥 한 술을 뜨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둔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길을 나선다.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지나가시면. 직업이 그런데 피곤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최단식은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을 생각하면 게으름은 사치다. 날씨가 궂어도 바람이 방해를 해도 이곳은 이들이 버티고 서야 하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땀 흘려 정직하게 일을 했을 때 바다는 잘 자란 김을 내주며 노동 한 만큼의 보상을 해준다. 이날도 파도의 움직임을 보니 일이 수월할 것 같지 않다. 이제 김빨을 몇 개 처리했을 뿐인데 벌써 숨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미끄러지고 부딪히는 일도 다반사. 하지만 맡은 자리를 지키며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맑은 해가 떠오를 날이 올 것이라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다. 지금 키워가지고 처음 봤을 때 넘들보다 기분도 잘 자라고 넘들보다 밝고 작고 어릴 때 기분 좋죠. 유키에서 농사 짓는 거나 이제 바다에서 김을 키우는 거나 매한 가지죠. 한해 농사니까 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우리가.